네, 오늘은 9월 4일이고요. 지금 제주도 쪽에 아주 커다란 이상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농장 갔다가요. 바람 난속하고 나오는 길에요. 이렇게 블루베리 삽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밤에 도착하자마자 물올림을 시키고 있어요. 물올림을 그냥 물올림이 아니고 살균제 혼합한 물에다가 이렇게 침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오전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블루베리 삽목을 합니다. 삽목들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블루베리 삽목이 간단한 듯한데 의외로 실패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수종과는 다르게 이게 시간을 또 많이 요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하시지만 대부분이 실패를 하시는 그런 수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물올림 안 하고 웬만한 수종들은 그냥 했는데 요것만큼은 저도 조금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물올림도 아니고 살균제 물올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다른 수종과 동일하게 삽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삽목의 특성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봄에 삽목이 잘안된 것들은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때잘 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블루베리가 안 되셨다면 가을 삽목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의외로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침지했던 거 뽑아내고요. 일단 살균제 묻어 있으니까 비닐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수 조제를 하는데요. 입자루에 바로 아래쪽을 비스듬히 이렇게 커팅을 해주시고요. 꼽기 좋게 입이 후생이 아니니까 하나 정도 잘라주시면 꼽기에 편합니다. 그다음에 두세 마디 하셔도 되고 세네 마디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수분 증산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잎을 절반 정도 잘라 주셔도 방법이 되겠어요. 근데 저는 그 습도 유지를 비닐 가지고 시키니까 안 자르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삽수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잎을 절반씩 자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보실까요? 여기 눈이 있죠? 눈 아래 입자루 바로 아래를 코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해가 될것 같은 거는 잎을 하나 잘라주시고, 요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하면 수분 증산이 많이 되니까, 그 다음에 빨아 올리는 게 적고, 그러면 고사를 하니까, 그 다음에 부패가 되죠, 또. 그러니까, 대신에 그 차광하고, 그 다음에 습도 유지를 위해서, 비닐 작업을 꼭 하셔야지 되고요. 예,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네, 삽수 조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잎을 절반 정도 자른 것 일부 조금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잎을 다 붙인 거 했습니다. 자, 이제 식재를 해봐야죠. 네, 식재도요.
조금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리 마련을 구멍을 내고요. 이 절단면에 스크래치가 덜 나게 하기 위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삽수 식재가 끝났고요. 의외로 자리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다른 수종으로 더 채워놓을까도 생각 중이고요. 일단 블루베리는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끝내면서 살균제물 관주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흙은 가급적이면 비료기가 없는 흙을 쓰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요거 재사용 흙입니다만 비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브루베리는 살균제 침지까지 했으니까 발근이 원활하게 잘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항이기도 하지만요, 살균제 침지를 했기 때문에 부패균에 대한 그 내성이 상당히 강해졌으니까 원활하게 발근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수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삽목을 해놓고 최초 열흘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열흘까지 이 신선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지만 발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들비들한 것도 이렇게 삽목을 했을 때 바로 깨어나야지 됩니다. 물올림하고 물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최초 열흘까지는 아주 조심스럽게 돌봐야지 된다는 거. 그리고 열흘 후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가늠이 돼요. 열흘 정도만 지나면 그때서부터는 이 신선한 게 그대로 유지가 대부분이 되니까요. 그럼 발근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발근된 모습을 내년이라도 아니면 늦가을이라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관주하는 모습 보시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관주를 해줍니다. 그리고 발근이 될 때까지 이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겁니다. 움직이지를 않아야지 좋아요. 네, 충분하게 관주를 해주고요. 그리고서 가볍게 비닐을 한장 덮어놓습니다. 네, 그러면 옆으로는 공기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습도 유지가 되는 거죠.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